어차피 이게 연휴였을 때 분명 어디선가 터지면 진짜 이거 작살난다 이랬는데 진짜 그 현실이 돼버렸어요. 그렇게 인성적인 그냥 성향을 갖고 있는 양반들 터진 게. 그러게요. 우리 동네 파전골목에 버드나무 파전집 거기 사장님이 확진 판정 받으셔갖고 거기 문 닫았어요 지금. 간장 거기 그럼 뒤집어졌고. 아 나 그 옆으로 맨날 지나다니는데. 식당 하는 사람들 참 무서울 거야. 그러니까요. 누구 한 명 터져버리면. 누가 아니 그리고 자기가 요새 뭐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고 어떠나 또 예. 큰일 나는 사람도 큰일 나니까. 그건 뭐 자기가 막. 자기가 조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. 그렇죠. 누가 스포트를 그 특정 다수가 나왔다.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 빼고 다 안 써요. 그거 이제 마스크 안 쓰잖아요. 그 신고하면은 돈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는데 집 앞에 나가더라도 일단 쓰긴 써야지. 예의가 기본이 안 됐어. 요즘 사람들이 친구가 빠져가지고. 그러니까 한번 긴장이 싹 풀리려고 하는 차례 약속해가지고.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잘 됐다 싶을 수도 있고 진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또 긴장을 하지. 근데 긴장 안 해요 지금. 아니 한 번 풀리면은 네. 긴장하기 힘들어요. 뭐냐 잡아 그러니까 긴장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기가 있네.